깊이 있게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국문학과에서 막 이렇게 파야 됐으면은 또 그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좀 필요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프리카 TV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 만약에, 뭐, 아프리카 TV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 TV에 등장한다. 네.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러면 어떤 방송을 하고 싶으신가요? 소름. 소름 방송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근데 아, 배 아파. 나 너무 배 아파. 제가 오늘 언니 되게 장난 많이 치고 그랬는데, 사실 시카 언니 방송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프리카 방송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많은 같아요. 분들 예. 그러시죠. 그랬는데, 언니 방송을 볼 때는 항상 콘텐츠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 보면서, 비단 나쁜 거는 아니구나.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약에라도 뭐 당분 글쎄, 근데 아무 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콘텐츠들이 많은 방송을 해서 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하는 게뭐 그렇다고 지금 뭐 다른 방송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 그쵸. 있죠. 그렇다면 BJ 자체도 아프리카에서 BJ 하는 거가 정말 이제는 중학생들이 막 아니 초등학생들이 막 BJ란 직업이 하고 싶을 때그 직업칸에 써놓는데요. 근데 그게 어느 이 소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BJ 분들이 다들 퀄리티를 갖춰주시고 또 이게 너무 막 욕을 난무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닌데 아니 이게 이렇게 좀 좋은 방송을 해주시면 더 BJ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 네. 제목 네네 말씀해 주세요. 말해도 돼요? 네네 이 괜찮습니다. 아프리카가 장점이 바로 이렇게 소통을 할수 어우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 BJ가 퀄리티 있고 높은 수준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들도 같이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방 시청자들은 정말 수준이 높은 그래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다른 방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방을 좀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막 저도 깜짝 놀래. 비한다. 막나 말할 땐 진지하게 말하고 난말딱 제대로 하려고 했고. 저 시카 언니 잡는 게스트 처음 봐요. 친구 강한 친구예요. 매력 있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좋은 이렇게 스키세요. 컨텐츠 방송하시는 거 좋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컨텐츠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고 사실 여기 중국어도 배우시는 것도 있고요. 주식 방송도 있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일단 좀 인기 있는 컨텐츠는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는 조금 자유로운 방송들이 아무래도 좀더 인기는 많죠. 자, 저희가 방종송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잠시만요. 노래 틀고. 목소리. 아쉬워요. 아쉽죠. 오늘 생일님, 오늘 생일이래요. 생일님. 축하드려요. 넌참 말이 참 아나운서 같다. 아유. 아나운서니까 그렇지. 저 영어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영어요? 네. 마지막에 가기 전에. 영어 뭘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이 억양이 있어요. 뉴스에서 만약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끝이 나면은 뭐 인토네이션? 아니 인토네이션 문다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윤지연이다. 그러면 TBS 뉴스 윤지연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톤이 있어요. 맨 마지막 톤이 TBS 뉴스 윤지연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그럼 뭐로 할까요? 한국 경제 TV가 Korean Economic TV 윤지연 이렇게 가요. No Korean Economic TV 윤지연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지금 이거 욕 깎아 어려우세요? Hey man. 아, 요런 저질 영어 배우시고 싶으시구나. 자, 그러면 요런 저질 영어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건 약간 흑인스러운 건데. Yes. 오케이. 흑인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야,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Yes.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Yo, that's what's up. 그런 거예요. That's what's up. 이런 말은 정말 약간 흑인스러운 애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Yo, that's what's up. 막 이러면, Ew, 그게 that's 내 what's up. 말이야. 그게 내 말이라고. 내 말이 Yo, that's what's 그거야. up. Yo, that's what's up. 이런 거. Yo, that's what's up. That's 너무 스 강조하지 마시고 That's what's up. That's what's up. 오 괜찮다 괜찮다 다시 한번 갈게요. 근데 꼭 Yo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Yo, that's what's up. 어렵상. 귀엽다. 귀엽네요. 좀 흑인 영어 말고 좋은 영어요? 뭐요? 그냥 평상시. 평상시에 뭐쓸수 있는 말?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쓸수 있는 말이 되게 많은데. 아, 나 이런 분 진짜 제일 황당해요. 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영어가 무슨 요리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딱 가르치면 그거 앞으로 평생 이것 말만 쓰고서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떨까요? 이런, 일단 영어를 가르쳐 주기 전에, 더리꾸님, 개그우먼 할 생각 없, 저 그런 제안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로? 아까 그 더러운 그런 개그 가지고 지금 뭐 네가 개그 콘서트 지금 나가겠다는 건가 본데 꿈이 참 크시네요. 네. 만약에 애교? 영어로 애교? 애교? 영어로? 애교 없어. I don't think so. 아, 내가 보니까 얘 지금 지 영어 하는 거 자랑하려고 이거 나한테 나 지금 오늘 엄청 많이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나 지금 계속 다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맞아요를 그렇게 얘기해요. 에, 맞는데 I don't think so라고 아니, 읽어?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 저 이름, 저 윤지연 맞아요. 맞아. 이렇게. 왜 이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왜차 앞에 있는 강아지,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돼. Yes. 이렇게.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예. 인도 가면 되게 헷갈려요. Yeah, 근데 would you 인도가면 like some 사이다 water? 마셔야 되잖아요. 왜요? 인도 사이다. 인도 사이다가 뭐예요? 옛날 룰에 있어요. 고무줄 안 했어요? 저요? 초등학교 때. 저 다리 굵어질까봐 안 했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걸로. 아, 참! 우리 참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참. 제가 동창은 아니지. 졸업은 안 했고 거기서 어릴 때 다녔어요. 후우님의 답변 씨피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을 맞춰보니까는 얘. 아, 요거 귀엽다. 아, 요거 귀엽다. 요거 오늘 거 중에 요게 가장 괜찮네요. 요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갑자기 여잔데도 마음이 확 설레네요. 입을 잘 맞췄군요. 제가, 우리 둘이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제시카님 영어학원 잘릴 생각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할게요. 네, 동창이 아니고 후배죠, 맞아. 후배예요. 동창이 아니라 후배. 근데 같은, 아니, 근데 얘는 넌 결국 졸업 안 하고 존학 갔지만은 나는 좋은 졸업. 학교. 좋은 학교로 전학 간 거를 좋은 학교. 나 자꾸 혼나. 성대 잡는 후배 하극상인가요? 유열린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 후후님 별풍선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신기 훅님께서 별1 더하기 1은 귀요미. 심쿵이 귀요미. 뭐예요? 심쿵이요? 뭔가 마음이 쿵한 거요. 마음 심, 쿵할때 쿵. 맞지? 심장이 쿵. 영어는 제 방송 많이 들으시면 돼요. 많이 들으시면 해주실 수 있어요. 영어 개인적으로 저 개인 과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간 낭비가 좀 높아가지고요. 나한테 한국어 물어보기만 해도. 본인만의 개그 세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개개개개개. 아, 좀! 나좀말좀 하자, 좀! 아, 나 자꾸 얘가 지적해서 말 본인만의 개개개개개. 못하겠어! 아, 개그 욕심이 너무 많아. 틈이 없어, 진짜 틈이. 아, 나 미치겠어.
또 내가 아까 지적 너무 지적을 많이 해. 나 저 얼굴도 막 빨개졌어. 자꾸 틀려가지고. 아 미치겠다. 아나운서님 진짜 너무 재미나십니다. 그러시는데 아, 오늘 되게 좋은 평가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괴롭히지만님께서 배우선 10개 선물하세요. 통과제리 같아요. 재밌다. 윤지연님의 밝은 모습이 보기 좋고요. 저런 분 옆에 있으면 참 재밌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 시카쌤 잡는 후배네요. 그러시는데 네 정말 제가 오늘 많이 잡혔네요. 언니도 라디오 같은데요? 지금요? 네. 톤이요? 네. 제가 원래 라디오 톤은 우리 TBS에서 나 되게 좋아요. 아~ 라디오. 난 TBS에서 겁나 실수 많이 했고 제가 오늘 사실 술병 걸렸잖아요. 아, 술을 맞아, 맞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아니 오늘 방송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PD님 저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전화 연결하면 안 될까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속이 울렁거려서 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세요. 오늘만 그럼 전화 연결하죠. 아 진짜 가능했구나. 왜냐면 TBS는 휴일에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추석 때 뭐 나갔죠. 추석 때도 나. 네. 오 마이 갓. 그럼 나 추석 때도 나가야 되는 거야? Of course. 오 마이 갓. Monday through my God. 제가 근데 오늘 봤는데 오늘 하신 영어가 I don't think so. 요 세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자기 소개를 혹시 영어로 좀 아 이거 재밌겠다. 자기 소개 영어로 좀 부탁드릴게요. No thanks. 그럼 다음번에. 그럼 다음번에. 네. 아, 나 이거 어떻게 진짜. My name is. 뭐 이러면서. 짱 귀엽다. 그러신데,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진짜 이런 거 되게 귀여워해줘요.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한 사람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매력적이에요. 고정 게스트 해주세요. 고정 게스트 갑시다. 이러시는데 아 이분도 바쁘신 분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근히 조곤조곤 다 말해요. 이러시는데 맞아요. 아 너 그런 스타일이야? 모르겠는데. 개그 코드 저 이분 점점 알 것 같아요. 나도 확실히 오늘 알았어요. 아까 팔짱 끼시는 게 완전 설레요. 이가야? 아 이렇게요? 왜요? 왜요? 왜 이게 설레요? 여자끼리 왜요? 어머 근데 얘 얘랑 나랑 살 색깔 차이 좀 나는 거 봐봐. 요, 너 어떡해? 야, 우리 인종이 완전 틀린데? 여기 팔 봐봐, 팔. 대박. 소름. 게스트분 너무 여성스럽고 예쁩니다. 아, 게스트분이요? 게스트분. 제스카 보내줘요. 네. 혈액형이 뭐예요? 아, 저 혈액형이요? 우리 형. 소름. 저 이럴 때 이런 거 써요. 망했어. 뭐라는 거야? 그냥 뭐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Got it. 아 미치겠다. 아 저게 더 좋다. 뭘까요? 내 이상형. 응. 아? 호감형. 괜찮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싫다. 개필님 여기서 난 게 팬가요. 어서 오세요. 인스티튜션 초콜릿 다섯 개. 이게 아까 언니가 말한 거. 내가 아까 아프리카 용어를 몇 개 설명해 줬어요. 소름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명치. 명존세가 있어요. 명존세라는 게 명치 존나 세게 맞을래 뭐 이런 거예요. 아 참 공영 그 방송하시는 말이라 이런 말 안 쓰시는데 저희는 써요. 그런 말투는 삼가는 걸로. 저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요. 좋지 않은 존. 말은 쓰지 않는 걸로. 존! 나 할 건데? 아 하지 말라.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지적받았어. 아,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예. 와, 윤지연 존예. 그게 뭔지 알아요? 응. 그게 뭘까요? 예쁘다는 거잖아요. 얼마, 뭐 어떻게 엄청, 예쁜데요? 엄청 예쁘다고. 아니, 근데 존이 뭐에 줄임말이겠어요? 어마어마하다. 존나. 아, 귀여워.
내가 또 뭐라고 할까봐 이렇게 뭐 나 했는데 뭐 어떡할 건데 뭐 나 잘릴 거야? 아 잘리잖아 우리는 그렇죠 웬만하면 예쁜 말 쓰는 걸로 아 배 아파 나 오늘 너무 많이 웃어서 너무 배가 아파요 맞아서 아픈 거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럼요 술병 나는 진짜 내가 아까 얘 왔는데 내가 오늘 좀 저녁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막 화장도 안 한 채로 막 아까 여기 오니까 언니는 없더라고 언니가 없죠? 어 내가 없어요 이 제시카가 없어요 화장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들어오는 어떠셨어요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정말 좋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뒤로 갈수록 조금 저를 놓으면서 맞아요 초반에 좀 긴장되고 하는데 뒤로 맞아요. 갈수록 되게 더 편해지고 더 이제 계속 한 두세 시간 동안 사람들 계속 보니까는 이제 다 뭐 이제 좀 친구 같고 맞아요 그래요. 너무 제가 오늘 언니한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시카 언니 팬분들 기분 나쁘셨다면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올게요 또 당했어 마지막까지 아 예측할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여자네요 어떤 멘트가 어떻게 터질지 절대 모르겠어 S급 사정이 됩니다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10옥식 미사를 집전하기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천주교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안 웃으면 몰라요 틀리는지 아 아나운서도 틀린다 예 아나운서 나 틀리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주세요 야, 임마. 와. 저 지금 또 이분이 지금 오기 생기셔서 다른 거 지금 더 잘해보겠다고 지금 막 찾고 계십니다. 두고 봐. 두고 보래. 어떻게 할 건데. 자. 이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문제와 민생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여야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났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경축식이 끝난 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와 인사만 했다고 대답했고 박 원내대표는 같은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와, 멋있죠. 여기 봐봐요. 채팅창 봐봐. 채팅창. 오, 대박, 소름 돋아, 난리 났네요. 와, 확실히 아나운서들은 다르구나. 부끄럽네요. 이게, 뉴스하는 앵커 아나운서가 보면, 이, 쟤 뭐야, 이렇게 하시 뭐야,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 뭐. 너 잘했어. My style. 뜬금없는 영어 어떡하면 좋니 진짜 시카 찡님 표콜릿 11개 산타 할아버지 뱀선 2개 늘버니 안녕 늘버니 뱀선 3개 야 그렇게 하니까 귀엽다 늘버님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뱀선 1개 코클리사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요거 아까 자꾸 시켜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네. 자기 거 PR이니까 아하. 근데 자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 아 MC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요. 홍용강성의 목단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는 아니라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또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색다른 경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박영훈 씨의 안내를 받으면서 목단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와 잘한다 엄청 잘한다 아나운서는 다르네 그렇죠 그러면 DJ 네, 나레이션 이런 거 DJ DJ 조금 제가 음악 부금까지 깔아드릴게요 약간 부금 부금이 뭔지 아시죠 BGM BGM 제가 부금을 잠깐만요 부금 아니 먼저 정화 놓으시고 제가 이제 이번에는 라디오 DJ 이게 왜냐면 진짜 실제 학원에 가면은 이거 별로 배워요 나레이션 뭐 DJ 뭐 네 오케이 제가 부금을 좀 깔아 드릴게요 들어줘잉
갑니다. 시작. 이거 근데 조금 밝은 노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밝은 노래가 필요해요? 네. 그냥, 우와! 이요. 오케이? 됐죠? 좀 더. 아! 나 진짜 그럼 니가 찾아! 아, 니가 찾아! 그러면 미안! 미안해. 여러분, 과하면 이렇게 맞아요. 아, 진짜 미안해요. 막 바로 때리고 막 여기로 막 치고 이거 네 이거 괜찮아 이거 밝아 네. 자 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음악이 좀 더 나가고 싶어서 아 음악이 좀 더 나가고 싶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때리지 마라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배가 전화기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전화를 기다린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먼저 전화해보지 그러냐 하니까 지난번에 자신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에선 마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 지는 게 후배의 생각이었습니다. 연애는 머리보다는 마음 쓰는 일이잖아요. 머리 쓰는 일에 마음 쓰고 마음 쓰는 일에 머리 쓰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2월 4일 화요일 윤지연의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 좋다. 멋있다. 멋있다. 와, 멋있다. 그쵸? 이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또 어떤 좀 그런, 제가 말하는 이 섹시함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여자가 섹시한 것 같아요. 어떤 아. 자신의 분야에서 이렇게 탁!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줬을 때 저는 그런 여자가 섹시하다고 느껴져요. 아, 그 맞아. 외국에서 섹시함은 뭔가 그런 당당함과 그게 섹시한 거죠. 뭔가 좀 약간 막 아우 이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자기 분야 아우 아우 어, 이분이 양파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저 무서워져요 점점 이분이 마실 갔다가 동네 어르신들과 약주를 했던 것이 그만 과했던 모양이다 아무도 못 봤으니 쓰러진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일이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이다 한겨울에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큰일을 치를 뻔했다 몸이 좀 녹았는지 아버지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다. 한 번 잠들면 묶어가도 모른다는 준호 씨가 그날 밤은 아버지 방 문턱을 6차례나 들락거렸다. 근데 이게 사람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스토리는 스토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그 감정이나 그 느낌에 빠지는 거구나. 그게 참 멋있다.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운서가 하는 역할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뉴스 앵커, 프로그램 진행인 MC, 라디오 DJ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나가는 뒤에 설명을 해주는 내레이션. 네, 그래서 아까 뉴스 보여드린 거고 MC 보여드렸고 DJ 보여드렸고 내레이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 훨씬 많고요. 그냥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혹시라도 실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 쟤 뭐야 이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해요. 아이 그럼요. 그게 네. 누가 하나요. 우리든 다 뭐 다는 그러지 않죠. 늦게까지 방송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참 이 친구 섭외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를 오래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딱 맞아서 했는데 너무 고맙고 네 저희 이제 방송 저희 참 아쉬워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아 근데 이렇게 뿅 하면 집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치 지휘 네 여러분 우리 들어갈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끼겠다.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널 띄우는 거니까.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